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은 바로 이스터 선데이 부활주일이에요. 우와! 우리 오늘도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를 알아볼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콜트월십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You, Lord, are my lamp. The Lord turns my darkness into light. I will praise you, Lord, among the nations. I will sing the praises of your name.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Today's Bible reading comes from passage John 20, verse 27. Then he said to Thomas, Put your finger here, see my hands. Reach out your hand and put it into my side. Stop doubting and believe. This is God's word for us today. Thanks be to God. 어서 가요, 어서 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서 뛰어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엉엉, 훌쩍훌쩍. 제자들이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이나 지났어. 예수님이 안 계셔서 너무 무서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숨어 있었어요. 쾅쾅쾅. 이때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 마리아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어요. 쉿! 조용히 모두 떨며 잠잠히 있었을 때였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여기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나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나요? 친구들, 오늘은 드디어 기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한 사람, 도마가 있지 않았죠. 이 도마는 나중에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내가 만져보고 내 눈으로 봐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를 봐야지만 믿겠니?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큰 복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이야기를, 기쁜 소식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나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해요.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제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 믿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도마처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씩씩하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라고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제일교회 아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런 이 세상 사람들에게 늘도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하고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Let us pray. 우리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배웠어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저희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헌금 기도를 읽어볼까요? Let us read it together. Lord, thank you for this offering. We offer you little things we have. Please receive our offerings and our hearts and bless each one of us. We pray all of these offerings will be used for your glory and to extend the kingdom of God. In Jesus' name we pray. Amen.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sins as we forgive those who sin against us. Save us from the time of trial, and deliver us from evil. For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now and forever. Amen. Hi kids, announcements time. Just remember, keep praying for everyone's health. Keep praying that everything will get better. Keep praying that, you know, even if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or anything like that, you stay educated. And yes, stay healthy, stay exercising. Just like Zoe Sem at the back, make sure you exercise. And I've got a little present for all the April babies, okay? So keep watching. Park right now.
I really encourage all of us to go out those and explore our local parks, such as one of these. Being at home and perhaps watching the TV or playing games or being on Zoom too much can be unhealthy. So as a result, I decided to go outside and go for a run. I'm not too sure how long coronavirus may go for, but I strongly believe that God is in control during this time of uncertainty. I really encourage us to go outdoors and get to experience God's creation, and perhaps maybe you can go with your friends, or it could be with your family, and and being active rather than staying home for too long. I hope to see you guys soon, and I hope you have a great Sunday. Bye guys. Tiger TV. Hi, I'm Shanlian. I'm Jenny. You guys might not know me, but I was a Adongbu teacher 2 years ago, and I'm now a YouTuber teacher. Are you guys very bored? Because we're bored as well. So we're going to show you what we do when we're bored at home. Enjo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